안 되겠네. 오늘 영상은 쓰레기네, 쓰레기. 아, 당분간 시방은 못 올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3자가 넘어가면 무조건 불가사리라도 호로록 호로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날 방생만 해주다 보니까 그림이 똑같아서 그런지 조회수가 맨날 그지같이 나와요. 예, 오늘은 한번 뭔가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려면 열심히 던져야겠죠? 자, 첫 캐스팅 시원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도 먹고 왔겠다. 힘차게 날려보도록 할게요. 자, 3자 넘는 놈, 어떤 놈이든 대갈박이 한번 떨어져봐라. 빠이자! 와, 누가 여기서 숭어 훌치기 해갖고 호로록 하셨나봐요. 예, 숭어 비닐하고 보이시죠? 숭어 꼬리. 저 정도 사이즈면 한 5자는 됐겠는데요. 확실히 여름이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가 입하죠. 와, 지금 엄청나게 더운데 짜증나는 벌레 새끼들도 많아지고. 아이씨, 암튼 이제는 밤낚시해도 되겠는데요. 날은 덥고 입질은 없고. 아이, 지친다 지쳐. 지금 숭어가 아주 멀리서 낱마리로 가끔씩 펄쩍펄쩍 뛰고는 있는데 바닥에는 고개가 씨가 마른 것 같아요. 아, 어떡하지. 포인트를 옮겨볼까? 아이, 다 그놈이 그놈이지 뭐. 아이씨, 어떡하지? 어떡하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이씨, 환장하겠네. 아이, 오늘도 망했네. 오늘도 망했어. 일단 걷어갖고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유, 멀리도 던졌다. 아유, 걷는데만 2박 3일 걸리겠네. 야이씨. 입질이죠? 소리 났는데? 너 분명히 소리 냈는데? 입질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 근데 잔잔발인가? 화끈하지가 않네. 그래도 이게 어디냐? 그래도 이게 어디냐? 빠샤! 뭐 없나? 있나? 없나? 빠졌나? 왜 가볍지? 에이, 어떤 새끼야. 나랑 놀아주지. 그냥 가면 어떡하냐, 이 나쁜 놈아. 3자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제발 아무거나 한 마리만 올라와 주십사와요. 아이, 정말 시방에서 힘들어갖고 낚시 못해먹건데 어떻게 이렇게 꼼짝도 안할 수가 있지? 아,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지? 안 되겠네. 오늘 영상은 쓰레기네, 쓰레기. 아, 당분간 시방은 못 올 것 같아요. 놀래미나 잡으러 을왕리나 갈걸. 이게 뭐하는 짓거리고. 어잉? 와,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만. 마지막으로 캐스팅을 떠지고 예, 고고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씨방, 너무하네. 어디 떨어졌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예, 오늘도 시방에서 뻘짓거리를 했습니다. 아, 지렁이가 잔뜩 남았는데 어쩌지? 한강에서 밤에 장어 낚시나 때려볼까요? 아무튼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와, 또 저기까지 버스 타러 언제 걸어가냐? 한 5km는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말라게롱.